이자염은 알코올 중독 환자한테 흔히 발생한다. 이자염.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문제 된다 그랬겠죠.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문제가 되기 위해선 사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1번. 흑색병은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있음을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 위에서 출혈이 있다가 소화기계를 타고 나오면서 색깔이 변해진다. 색깔이 검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 위산에 과다로 소화기계 진물음이 발생하는 것을 소화성 궤양이라고 한다. 답은 5. 그래서 소화성 궤양 나온다 그러면 위산에 과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소화성 궤양 안에는 뭐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이런 것들을 크게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3번. 알코올 섭취와 부식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정맥류의 발생을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 되어 있고, 이렇게 정맥류의 유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그 상부 위장관 출혈할 때 응급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식도 정맥류.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아이고 맞죠? 식도 정맥류.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식도 정맥류에서 나올 수 있는 특징들 크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가장 큰 특징. 선홍색의 출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선홍색의 출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쇼크의 증상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04페이지에 있어요. 304페이지. 그래서 선홍성의 피를 토함, 그리고 혈액으로 인한 연화곤란, 피를 토하면서 연화곤란이 있을 수 있고, 쓰리거나 찢어질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쇼크의 증상이 같이 올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쇼크와 관련된 여러분들 응급처치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막창자 꼬리염은 파열되어도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므로 편안한 자세로 이송한다. X죠. 만약에 파열됐다, 그러면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열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환자가 우리가 어쨌든 현장에서 감별하기는 어렵지만은 파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냥 지지요법 하면서 이송 편안한 자세로 이송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장폐쇄는 문맥압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며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답은 X. 자, 여러분들, 이 문맥압의 증가 요거는 뭐예요? 식도정맥류예요. 식도정맥류. 장폐쇄는 어떤 작은 창자, 큰 창자 빈 공간이 막혀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장폐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장폐쇄는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면 O. 왜냐면 이렇게 되면 복막염이나 폐혈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자염은 알코올 중독 환자한테 흔히 발생한다. 이자염.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문제 된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자염 알코올 중독 환자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이자염일 경우에 우리 어떤 그 통증에 대한 위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자염은 어디예요? 얘는 좌상복부를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자, 급성 콩팥 손상은 하루 소변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태이다. X. 하루 소변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상태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8번. 콩팥 결석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발열이 있고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다. X. 발열은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발열로 해서 우리가 감별하기는 어렵다.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자, 영아 9번. 영아 청소년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고환염전은 6시간 이내에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이다. 맞아요. 그래서 영아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고환염전은 빠르게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뒤에 있다가 또 문제 하나 나왔으니까 그때 한번 볼게요. 문제 관련해서는. 자, 10번. 빈혈은 백혈구와 관련된 질환으로 백혈구 생산 감소로 발생한다. 빈혈은 뭐하고 관련 있다? 적혈구 관련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